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? 아, 나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아 진짜 일하기 싫어 죽겠네. 사랑합니다 고객님. 코믹카드 콘센터 이세영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예, 저 안종팔이라는 사람입니다. 아주 소중한 코빅 침대 고객이에요. 아, 네, 아주 예. 소중한 안종팔 고객님, 어떤 일을 전화 주셨나요? 이 코빅 침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예, 전화했어요. 아, 네, 예. 죄송합니다. 저희 침대에 어떤 문제라도 있으신가요? 아니, 내가 얼마 전에 장가를 갔어. 기적적으로. 아,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. 이런 일이 다 있냐고. 축하드립니다. 아, 그래서 첫날 밤 보내려고 부인한테 저 코빅 침대에 누워서 좀 쉬고 있어요. 그래서 목욕탕 가서 씻고서 딱 나왔는데 여자가 도망갔어. 침대에 편지 한 장 남겨놓고, 오빠 미안해 나 갈 거야 베트남 다시. 이거 침대가 불편해서 간 거 아닙니까? 예, 고객님. 에, 이게 내가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. 이렇게 피해를 볼 수가 없어. 나 손해배상 해줘야 될 것 같아. 네, 고객님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. 예. 근데 그건 저희 침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그 여자분이 고객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결혼하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무슨 말 하는 거예요?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 있는 남자인데 이세영 씨라고 그랬나? 예예. 예. 어, 고객을 막대하는구나. 평가 점수 안 좋게 해야겠네? 아니요, 고객님 그게 아니라요. 나 정말 나 관리하고 그런 사람이에요. 나 정말 사랑받을 자격 있는 남자야. 예예. 예. 어? 내가 4시 반에 일어나요? 소염을 끓이지? 어? 그러면 수증기 올라오잖아. 그걸로 스팀 마사지 하는 사람이야. 아, 그리고서 이제 눈 내려가지 모내기하러 딱딱 매 모내기 하다가 진흙 잡히잖아 바로 머드패. 어? 내 그 정도로 내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에? 무시해도 됩니까? 예, 고객님 아, 정말로 죄송합니다. 아, 근데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로 죄송한데요,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런 시골 생활이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거든요. 아, 나 이거 지금 연타로 당하네. 아니 시골을 뭐 이게 우습게 하네요 지금? 아니 그게 아니라 아, 나 열받네 생각해보니까. 아우 고객님 죄송합니다. 아니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. 예 고객님,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? 다 필요 없어요. 여자 좀 소개시켜줘. 에? 서울 여자 있지? 그 왜 그런 여자 있잖아. 눈 쌍꺼풀 한 거예요? 그러면은 아니요 저 속눈썹이 눈을 자꾸 찔러서요 치료 목적으로 했어요. 뭐 그런 여자 있잖아. 센스 있게 얘기하는 그런 여자 있잖아. 에이, 무슨 어? 그런 여자가 서울 여자입니까? 아, 왜 이해를 못하지? 아, 왜 그런 여자 중에 또 밀리터리 룩 좋아하는 여자 있잖아. 밀리터리 룩이요? 어, 여기 이마에 군대리아 그 버거 이거 하나 딱 꽂고 여기다가 어? 눈 밑에 총알 하나씩 이렇게 어? 그렇게 하고 헬멧을 써야 되는데 두 개를 여기다가 그냥 헬멧 두 개를 이렇게 다니고 여기 턱에 칼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진격! 해가지고 진격하는 여자 있잖아. 진격! 해가지고 북한을 내가 뭐 이런 여자. 아, 그런 여자 좀 소개시켜. 어.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여자를 소개시켜드릴 수가 없고요. 일단은 침대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는 거죠? 그럼 내가 이거 얼마나 불편한데 지금.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지금. 아, 그럼 뭐 어떻게 불편하신데요?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. 그 설명을 못 하겠어요. 우선 세영 씨가 그 우리 집 침대 와서 좀 내 옆에 누워 있어봐. 한 달 정도. 에? 어? 누워 좀 있어봐. 숟가락만 가지고. 아이고 죄송. 어? 괜찮아. 아니요, 뭐 뭔 일 일어나왔어? 어, 나 왜 이렇게 벌써부터 두근거리지? 데리고 갈게. 내가 거기 있어. 꼼짝 말고 있어. 여기 세우세요. 여기요. 여기 안종팔 고객님. 종팔아. 여기 누이 뭐야? 여보세요? 예 여보세요? 거기 어디예요? 예, 여기 고객센터입니다. 예? 고객센터요. 목욕탕이요? 목욕탕이 아니고 고객센터요 고객님. 아 우리 총팔이랑 뭔 얘기했대요? 방금 침대 얘기했습니다. 아 침대 파는 데예요? 아니요 여기는 AS센터예요. 예? AS센터요. 애가 썼어요? 그게 아니라요. 예? 침대 고치는 데라고요. 예? 고치는 데요. 고치라고요? 아 그럼 아들내미예요? 아 우리 종팔이예요? 아이 정말 내 아들 애 임신했냐? 어? 여보세요 여보세요.